좋아하고도 졌습니다. 이기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와, 이걸 해야 된다. 못 말린다, 못 말려. 아이고.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야, 목소리가 아저씨 무거워 보이시네요. 저희도 덕분에 이렇게 정말 진짜 청춘의 한 페이지가 또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목청이 좋아요. 좋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소감을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처음에는 제가 시작했었죠? 첫날은? 뭐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갔나요? 오히려 한 것 같아요. 저기에서 시작도 했었고, 오늘은 도훈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왜? 저 맨날 그냥 도훈 씨 막 뭐 시키고 싶어요. 그냥 맨날 뭐 시키고 싶어. 매일. 아, 잠시만요. 아, 나 형들 말하고 있어. 좀 생각 좀 하려는데. 아, 들어왔죠? 시작하래요. 이제 BGM 들어오고. 이렇게. 아, 야, 이렇게 저희 3일간의 공연이 행복했던 시간 아래 끝이 아니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행복했던 시간들을 잘 메꿔, 또 다음에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네,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야죠. 네. 네, 어쨌든 간에, 아, 너무 행복한 순간들 나눠드렸어요. 네, 여러분, 그, 확실히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낚시가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네. 진짜 무대에서 이렇게 공연을 한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진짜 이렇게 소중하고 대단하신 마이데이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저희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이제 저희를 좋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게, 네, 정말 얼마나 저희한테 큰 행복, 네, 영광 그 자체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제 인생은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행복했던 행복한 순간들인 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 ING. 아, 근데 나 그거 몰라. 그 뭐지? 그 저기 있잖아요. 과거형, 미래형. ED. ED. 아, 어쨌든. 잘한다. 아, 옛날에 구몬 열심히 했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쨌든 간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4년 동안 우리 다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우리가 평생 기다려줄 테니까. 예. 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무조건 힘들면 찾아와요. 근데 힘든 일 없고 행복한 일들만 있어도 너무 좋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냥 저희만 찾아오세요. 여러분 다 모두 사랑합니다. 오늘 아니요, 지금 뒤에 있으면서도 무슨 말을 할지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실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말투가 왜 이렇게 막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진짜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이다 보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데이식스 돌아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로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무대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됐네요. 아, 다행이다. 그죠? 자,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하려고. 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하고 싶은 건데. 아, 이게 올해 2023년 어쨌든 뭐 이 콘서트가 또 연말 마무리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뭐가 막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 데이식스로서도 그렇지만 이제 영키의 삶에 있어서 어디선가 찾아주시고 이렇게 다 마이데이 분들과 여태까지 우리 같이 막 노력한 것들이 아 빛을 보는구나. 진짜 이렇게 한 번 한 번 기회 올 때마다 진짜 열심히 잘해야지. 진짜 열심히 잘해야지 생각 많이 했는데 진짜 두렵긴 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떨리고 진짜 많이 걱정이 됐는데 진짜 늘 엄청 맨날 얼굴을 볼 때마다 좀 밝게 웃으면서 할 수 있다고 유튜브 하면서 할 수 있어 하는데 야 힘이 나요. 또 할 수 있겠다, 또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 콘서트도 어떻게 해서든 막 5분, 10분이라도 시간 나면 베이스 막 들고 다니면서 연습하고 차 안에서도 막 이동하면서 어떻게 다 하고 막 그런데 건강도 해야 되고 목 컨디션도 잘, 그러니까 수면 시간도 잘 지키면서 또 하면서 잘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제가 진짜 피웠거든요? MBTI 말하는 거예요? 와 진짜 슈퍼 슈퍼 J가 돼 있는 거예요? 와 막 분 단위로 막 쫓내고 네 물론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지난 3일간 기분 좋은 것과 행복한 것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은 늘 사실 가지고 있어요. 가수로서 아티스트로서 또 무대에 선 사람으로서 그래야지 또 계속 발전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괜찮았나요? 다행입니다. 아, 막 너무 다행이에요. 이렇게 무대 잘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근데 정말 또 다행인 거는 이게 막 인생의 마지막 무대일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앞으로 보여줄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음악도 그렇고 우리 무대도 그렇고 우리 뭐 우리끼리 장난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막 설레요. 기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는 그냥 제 기대만 가지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늘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 3일 동안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밖에 못할까 했는데 아무튼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되게
네, 만났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계속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반겨주시고 항상 저희를 저희를 이렇게 감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죄송해요. 제가 말 좀 해야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이 순간인데 이 데이식스의 콘서트를 할 때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벅차고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언제나 그랬듯이 이렇게 반겨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린다고 밖에 말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데요. 우리의 청춘은 이제부터 또 시작입니다. 저희의 앞으로 데이식스 또 앞으로 열심히 좋은 음악으로 좋은 공연으로 계속 와이드분들 계속 저희 기다려주셨으니까 이거 뭐 항상 했던 말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는 어쨌든 좋은 음악과 좋은 공연으로 저희가 가는 거 찾아보는 거 이렇게 만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성장해서 앞으로도 많이 많이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데이식스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가요? 아, 오케이. 네. 뭐, 일단 너네 얼굴을 보고 왜 이렇게 울컥하냐? 아니 너네 얼굴이 막 그 울상이라는 게 아니야. 뭔지 알지? 아니 그 내가 눈물이 나는 이유는 전혀 슬퍼서도 아니야. 뭐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고 너무 기뻐서. 이게 내가 연기 레슨을 한번 해봤었는데 뭔가 잠깐 했었는데 그때 희노애락을 이렇게 제일 기뻤던 때 뭐 제일 뭐 화가 났을 때 뭐 제일 뭐 그럴 때 막 이런 거를 써오라고 했는데 와 모든 게 다 눈물로 직결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 기쁨의 눈물입니다 지금. 그냥 너무 돌아가서 너무 기쁘다 뭐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정말 사실 힘들긴 했죠. 뭐 힘들긴 했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 저 거의 한 4년? 아니죠 그 전부터 해서 한 7년? 7년 안 되는구나. 7년 안 되네. 한 거의 한 5년 정도를 좀 감정을 내비치기가 너무 두려웠고요. 이게 내가 너무 그러니까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니까 그게 너무 부정적으로 갈 것 같아서 내가 감정을 내기가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음악 하려고 하면 사실 감정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못 냈던 거 참 뭐 잘 미안해하지 않지만 일단 정말 미안했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막 고마움으로 계속 덮고 이제 뭐 다른 행동 뭐 예를 들면 뭐 좀 약간 뭐 깔롱 좀 튀긴다던가 뭐 약간 뭔지 알지? 그런 거 또 해보려고 하고 연기도 뭐 그래서 도전해보려고 했던 거고 뭐 이것저것으로 내가 막 덮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아닌 것 같아. 그냥 난 데이식스 해야 돼요. 그리고 너네 앞에 서야 돼. 난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진짜 이번 공연 너무 걱정이 많았거든요. 내가 노래를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실 뭐 숨이 좀 잘 안 쉬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긴장을 하니까 이게 그 숨이 잘 안 들어와. 숨 쉬는 것도 신경 써야 숨을 쉴 수 있을 느낌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래서 내가 전날 콘서트 전날까지도 새벽까지 혹시나 노래가 안 될까봐 녹음을 했어. 진짜 나 살면서 처음 한번 진짜 노래 안 될 때는 깔아보고. 근데 그냥 너네 보는 순간 아 되겠다. 예. 그냥 너네가 약간 상속호흡기 같았어 나한테. 진짜 아 말이 정말 두서없다. 에이 그냥 그만큼 보고 싶었고 너네랑 함께하는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모든 순간 다 나 울더라도 행복의 눈물이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는 정말 행복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행복만 하세요. 아 건강도 해야 돼.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이번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그 무대 하는데 정말 저희 네 명은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티라도 내지 우리 무대 해요 뭐 이런 티라도 내지 또 알게 모르게 또 뒤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봐봐 붙이라니까 사람 같잖아. 그리고 우리 멤버들한테도 소감 끝난 줄 알았지 이왕 우는 김에 한번 다 울어볼까 싶어서 멤버들한테도 이제 일단 뭐 강부라는 영케이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진짜 부담감이 많았을 거예요. 부담감도 정말 많았을 거고 그거 어떻게든 티 안 내려고 진짜 두 배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원필이 사실 많이 표현했어요. 많이 표현도 하기도 하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로써 표현하는 거는 한 적 없는 것 같아서 원필이가 사실 지금 이제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 이거 하고자
마음 먹어줬고 그리고 해내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얘도 진짜 대단하구나 싶을 거예요. 그리고 가기 전부터 사실 뭐 이것저것 빈자리 메꾸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해줬고 정말 맡은 역할들이 다 있거든요. 데이식스 내에서 알잖아. 도훈이 보면 어떤 역할인지 알죠?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그래서 원필이가 막 이제 이쪽 저쪽 막 다 챙기고 뭐 이러느라 진짜 한동안 고생 진짜 많이 했는데 아 그거 원래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었는데 참 고맙다. 아 그냥 울자 오늘. 아 모르겠다 그냥. 나 해주고 도울어. 나는 할 거야. 기다려. 우리 도훈이 우리 막내 얘도 진짜 마음고생 많았을 거예요. 괜히 나 때문에 얘가 힘들어지나 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진짜 얘가 많은 거를 짊어지려고 나처럼 살더라고. 그 한때의 나처럼. 그래서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늠름하게 돌아왔잖아요. 아 이것만으로도 우디야 진짜 난 이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무대에서 정말 감초 역할을 아주 그냥 톡톡히 합니다. 진짜 맡은 바 정말 충실한 도훈이로 여전히 남아있어줘서 난 그것도 너무 고마워요. 끝났다. 끝났나? 뭔가 좀 더 이게 아니다. 고맙다. 뭐 여기까지입니다. 멤버들 우리 멤버들 진짜 착해요. 착하고 진짜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 물론 나 포함. 우리 항상 뒤에서 뭐 야 이거 하면 마이데이 분들이 좋아할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주는 만큼 근데 여러분들 눈빛에서도 보여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 우는 거야. 오케이? 아 뭐 말 들키긴 해. 아이 분위기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 도훈아 그래 그럼 뭐 할까 이제. 오 성진 마무리 발사멘트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단체 사진도 한번 찍어볼까 그러면. 좋지. 아, 진짜 눈물 진짜 많으시네. 그러게. 진짜 김뻔뻔이라니까. 야 4년을 쌓아온 기쁨이야. 너도 울었잖아. 분위기 좀 살려서 우리 한번 사진 한번 찍읍시다. 이쁘게 나오겠는데? 멀린다. 오케이. 일단 슬로건 들고 먼저 한번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제는 슬로건 내리고 이쁜 얼굴 보여주면서 사진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해 나도. 한 번 더 찍을게요. 이번에는 뭐 핫뚜 우리 핫뚜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핫뚜. 몸이 떨리네. 잠시만. 아, 감사합니다.